차조기죽, 소임죽, 소자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볶은 차조기의 씨와 볶은 참깨를 같은 분량으로 찌어서 맵쌀 가루를 넣어 쓴 죽을 차조기죽, 소임죽, 소자죽이라고 하고요. 간장이나 꿀을 타서 먹습니다. 문헌자료 1. 농정회의 최한기 1830년경 자서죽이라고 나와 있고요. 임원십육지 서유구 1835년 청량죽방 이렇게 나와 있고요. 3. 식료찬요 전순이 1460년 백행미라고 나와 있고요. 4번부터 8번 임원심지 보양지에는 서유구 19세기 초 소행죽, 자서죽, 소죽방, 소임죽, 자서죽방 이렇게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문헌자료 1. 농정회요. 원문. 용자, 소, 연말, 입수, 취즉, 자죽장수, 양가, 소자죽, 교균, 식지, 7호인 각기, 수용가, 소방묘. 번역문. 차조기를 가루로 갈아 물을 넣고 죽을 내어 죽을 쓰는데, 죽이 익을 즈음에 차조기 열매즙을 첨가하여 골고루 휘저어서 먹는다. 노인의 각기를 치료한다. 반드시 참 차조기를 사용해야 좋다. 조리법인. 차조기를 가루로 갈아 물을 넣고 즙을 낸다. 2. 차조기 즙으로 죽을 쓴다. 3. 죽이 익으면 차조기 열매즙 넣고 저어준다 입니다. 문헌자료 2 임원십육지 원문. 명의 별록 운 청량 및 자족직지 익기 보중 경신장년 이불헌 자족지법 금법 청량 및 백세 사관의 수엄 좌우 태극미란 사취즉 정기 방랭 직응조 여고 조밀 조 백밀 생강즙 봉지 황 백량죽 개방차 홍의잡지 번역문 명의별록에 이르기를 청량미로 죽을 수어 먹는다고 하였다. 사람의 기를 회복하고 속을 보호해 주며 몸이 꽤 가볍고 장수한다고 했지만 죽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오늘날 방법은 청량미를 여러 번 깨끗이 씻어 사기솥에 청량미가 물이 잠기게 넣고 푹 끓여 체에 걸러 낸 즙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식힌다. 고처럼 걸쭉하게 되면 흰 꿀과 생강즙을 넣고 잘 섞어 먹는다. 황색 또는 백색의 기장쌀도 모두 이 방법을 따라 죽을 쓴다. 옹이잡지고요. 조리법 1. 청량미를 여러 번 깨끗이 씻는다. 2. 사기솥에 청량미를 넣고 물이 잠기도록 부은 후 쌀이 푹 퍼지도록 끓인다. 3. 끓인 쌀을 체에 걸러 낸 즙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식힌다. 4. 걸쭉하게 되면 흰 꿀과 생강즙을 넣고 잘 섞는다. 입니다. 문헌자료 3. 식료찬요 원문. 득상한 후 즉이 백갱미 자희죽 입자소사 칠엽 생강 전이칠편 동자 열기 미한즉유 불문 음양이증 개가용 번역문 감기에 걸린 후에 흰쌀을 삶아 묽은 죽을 만들고 자소 차조기 28잎과 동전 크기 정도로 자른 생강 14조각을 같이 넣고 삶아 뜨겁게 먹는다. 땀이 약간 나면 즉시 낫는다. 감기의 음증 과 양증에 상관없이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조리법을 흰쌀을 삶아 죽을 만든다. 이 차조기 28잎과 동전 크기로 생강을 14조각 자른다. 3. 죽에 차조기와 생강을 넣고 삶는다. 입니다. 문헌자료 4. 임원 16지 보양지 원문 제중심편 주조중하기 리대소편 윤심패 소담기 이고장 시상기 해역 해수천급 광란방위 영폐기 행풍기 활정 위통혈매 윤기부 소자 수친거부자 거 정세 초 호마자 유혈직 생용 유한직 초용 행인 포 커피첨 수침거독 우등분 이수세 마하사 취집자 인미감 심성주 화밀용 번영문 제중심편에 이르기를 주로 중하초의 기운을 조절하고 대소변을 잘 보게 하고 심장과 폐를 윤택하게 하고 담기를 없애고 오장을 이롭게 한다고 했다. 상초의 사기로 기침을 하면 숨이 차고 헐떡거리는 것, 광란과 메스꺼움을 치료한다. 폐의 기를 치료해주고 기를 잘 돌게 하고 위장을 윤택하게 하고 혈맥을 통하게 하고 피부를 윤택하게 한다. 차조기 실을 물에 담가 뜨는 것은 버리고 깨끗이 씻어 볶는다. 참깨는 열기가 있으면 생으로 쓰고 한기가 있으면 볶아서 쓴다. 살구씨는 불려서 껍질과 뾰족한 부분을 제거하고 물에 담가 독을 제거한다. 위 재료를 똑같은 양으로 준비한다. 물을 부어가며 가라채 걸러 즙을 취해 끓인다. 쌀뜨 물 가라앉은 것을 넣고 죽을 만들어 코를 타서 복용한다. 조리법 1. 차조기 실을 물에 담가 뜬 것을 버리고 깨끗이 씻어 볶는다. 2. 참깨는 열기가 있으면 생으로 쓰고 한기가 있으면 볶아서 쓴다. 3. 살구씨는 불려서 껍질과 뾰족한 부분을 제거하고 물에 담가 독을 제거한다. 4. 1에서 3의 재료를 똑같은 양으로 준비한다. 5. 물을 부어가며 가라채에 걸러 즙을 취해 끓인다. 6. 쌀뜨물 가라앉힌 것을 넣고 죽을 만들어 꿀을 탄다. 입니다. 문헌자료 임원 16지 보양지 원문 5. 지각동민 신체불임 행리불능 경미사학 정세도 자작죽 림수 자소자 오합 우연세 이수투 취즙 입중내 조지 공심식지 일일복 역원중 헌양문 또 다른 방법 각기 독으로 답답하고 몸이 자유롭지 못하고 행동거지를 할 수 없는 것을 치료한다. 맵살 내혹을 깨끗이 잃어 삶아 죽을 쓴다. 익을 무렵에 차조기시 오혹을 볶아 곱게 간 것을 물에 넣어 즙을 취해 죽 속에 넣고 고루 섞는다. 공복에 먹는데 하루 한번 복용한다. 또한 중초를 따뜻하게 해준다. 조리법 1. 맵살 내혹을 깨끗이 잃어 삶아 죽을 쓴다. 2. 익을 무렵에 차조기 씨 오혹을 볶아 곱게 간 것을 물에 넣어 즙을 취해 죽 속에 넣고 골고루 섞는다. 입니다. 문헌자료 6. 임원 16지 보양지 원문 5. 시오림 조통 소편불다 비사불통 토소일양 청량미사합 정도 장수이승 자작죽 임수 하 림교지 공심식지 일일복 우가 또 다른 방법 오림조통 소변불다 비사불통을 치료한다
토종차족이 도량을 준비한다. 청량리 내역을 깨끗이 읽고 장수 두 대에 삶아 죽을 만든다. 이른 무렵에 차조기를 넣고 저어준다. 공복에 먹는다. 하루 한번 먹으면 아주 좋다. 조리법. 토종차족이 도량을 준비한다. 청량리 내역을 깨끗이 읽고 장수 두 대에 삶아 죽을 만든다. 이른 무렵에 차조기를 넣고 저어준다. 입니다. 문헌자료 7, 음원 16지 보양지 원문 제중심편 치료인태편선조 폭해수기허 풍비혈비 편심간삽 소자 수침거부자 정세 건초 호마자 등분 동도란 화수려주 갱리말소 허동자작주 조강미 조강즙 청묘식 해수천급 가행인 번역문 제중심편에 이르기를 노인이 대변이 건조하거나 해소로 기가 허하고 풍비혈비로 변이 심하게 건사한 것을 치료한다. 차조기 실을 물에 가라앉혀 뜨는 것을 버리고 깨끗이 씻어 건조시켜 붓고 삼시도 같은 양을 같이 뭉그러지게 빻아 물에 섞어 즙을 여과 해낸다. 맵쌀을 조금 같이 넣고 끓여 죽을 쓴다. 생강즙과 맑은 물을 고루 타서 먹는다. 기침과 천식이 심하면 행인을 첨가해준다. 조리법 1. 차조기 실을 물에 가라앉혀 뜨는 것을 버리고 깨끗이 씻어 건조시켜 볶는다. 2. 삼시도 같은 양을 같이 뭉그러지게 빻아 물에 섞어 즙을 여과 해낸다. 3. 맵쌀가루를 조금 같이 넣고 끓여 죽을 쓴다. 4. 생강즙과 맑은 꿀을 고루 탄다. 기침과 천식이 심하면 행인을 첨가해 준다. 입니다. 문헌자료 8. 임원 16지 보양지 원문 우 칠행기 심통 견인배첩 불능하식 청량미 사합 도세작 쭉 림숙 하자소자 말삼합 조지 공신복위가 번역문 또 다른 방법 냉기를 치료하고 가슴 통증 등이 결리고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것을 치료한다. 청량리 내역을 읽고 씻어 끓여 죽을 만든다. 익을 무렵에 자소시 가루 삼옥을 넣고 골고루 삶는다. 공복에 복용하면 된다. 조리법 1. 청량미 내옥을 읽고 씻어 끓여 죽을 만든다. 2. 익을 무렵에 자소시 3가루 3옥을 넣고 골고루 섞는다. 입니다.